분석 종목은요, GST입니다. GST. 자, GST는 저희가 배에서 2012년도에 2,000원에 매수 들어가가지고요, 13,000원에 고점에서 정확히 약 600% 넘게 수익이 났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기에서 꼭지가에서 정확하게 다 매도를 친 종목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동종목의 업황 흐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은요, 이 구간은 수익 실현을 하는 구간이지 절대 매수하는 구간이 아니다. 자, 개미들한테 물량을 떠 넘기고 주식을 전부 다 패대기 치는 구간, 그런 구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구간에 잘못 들어가서 엄청나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을 역으로 들어가서 재산 손실을 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잠재자산을 몰랐기 때문에 이 구간에 매수 들어가서 엄청난 손실을 지금 내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아직까지 고점에서 매수를 땡겨 놓고 아직까지도 손절을 안 치고 그냥 때려주고도 원금 아니면 못 팔겠다 이렇게 버팅기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습니다. 자, 동종종목은요,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 사내 현금 흐름이 대단히 좋은 종목입니다. 반도체,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를 제조 판매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자, 재무구조가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들이 매수 들어가는 구간, 매수 들어가는 구간에서는 잠재자산을 보고 들어가서 대박이 터지는 거죠. 근데 이 구간은 잠재자산을 보면 매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자, 동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 1차 꼭지 목표가를 치고 지금 1년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의 반도체 업종 자체가, 업황 자체가 지금 강한 상승장이 올 구간이 아니다. 지금 고점에 물리신 분은 위기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은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 카페에서 이 수익률 보이시죠? 자, 이 수익률 이전에 2012년도에서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매수 들어가서 600% 넘게 수익이 났었던 이 종목, 이미 다 수익 실현하고 현재, 지금 현재에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이 아니옵시다. 자, 고점에 물리신 분은요, 마냥 넉넉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중대 지표를 깨느냐 마느냐 그 위험 구간이기 때문에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 빨리 저를 찾아오셔서 몇만 원 아끼지 마시고 시황 분석을 들으시는 게 좋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이런 대박주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